아베가 적어도 메이지 유신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때 앞장섰던 왜 자기 번에 무사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존경을 해요. 선생님, 근데 진짜 아베는 우리나라 정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또 꼽기도 했잖아요. 맞아요. 그 지금 저 아베 수상이 참배하고 있는 저기가 바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학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은 거기에서 조그만 우리식으로 하면 서당 비슷하게 학교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돼요. 대놓고 야, 착취를... 이거 정말 이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는 그런 태도네요. 요시다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저걸 실행을 했고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침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.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보는 한국 침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나 한국 집에는 조시버 사람들이 기반을 닦았다고 보면 돼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역사를 기념할 때 대개 50년, 100년, 150주년 이렇게 기념하잖아요. 우연히 제가 따져봤더니 50주년 기념할 때 수상 있잖아요.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수상이었어요. 그때 조선 총독을 마치고 가서. 그리고 100주년이었을 때 사또 에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었어요. 그 사람은 지금 아베 총리의 에자그나라고 있죠. 그 사람도 조슈 출신이에요. 그리고 지금 아베. 작년에 할 때 아베 총리도 다 조슈 출신들이 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대 총리로서 메이지 유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만큼 메이지 유신의 영향력이 일본에서 강하다는 그쵸? 걸 보여주신. 네, 그러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역사 인식 속에 그런 식으로 다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.